네, 이런 입법 보조원 제도는 입법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경력을 쌓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용 사례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겐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한 국회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 한예수 씨. 홍보 영상 제작과 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배우며 입법 전문가를 꿈꿉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의원실에서 구급 비서로 일하는 김도현 씨는 입법 보조원으로 일하다 정식 보좌진이 됐습니다. 김 씨는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뭐 입법 보조원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깝죠. 월급은 없지만 활동비를 받고 경력 증명서나 추천서도 발급돼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인 입법 보조원 제도. 일부 악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청년들에게서 다양한 기회를 뺏어가는 거라 생각하고 편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일도 배워보고 싶고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입법 보조원 제도가 악용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입법 보조원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